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재 55페이지부터 질문 몇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허가 허용 통지 비교하는 질문들. 자, 보시게 되면은 55페이지 1번 질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뒤에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허가를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래서 뭐야? 지금 확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축소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한 문장 안에 두 개를 다 넣어놔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까다롭다니까. 알면서 당한다니까요. 두 번째 질문. 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숫자는 중요치 않아. 확대 또는 축소, 확대 또는 축소 나와 있죠? 이때는 묶으면 안 돼. 얘는 무조건 묶으면 안 돼. 해서 이때는 뒤에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대서 틀렸죠. 확대의 경우 어떻게라 허가를 받아라. 축소의 경우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그래서 틀린 거야. 자, 세 번째 질문이요. 허가받은 개발 행위에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당시 답이 됐던 질문. 연장할 때 어떻게라 허가를 확대 연장은 허가를 받아라.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 자, 확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른편 되는 거에서 이렇게 확대나 연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축소나 또는 단축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질문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1번 질문 도시군 계획사업 제일 위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뒤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른편이야.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의 일종이거든요. 세 번째요. 자, 도시개발사업 뒤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른편. 4번 질문. 도시군 계획사업 끝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중간에 건축물의 건축이든 토지형질 변경이든 공기소음 매립이든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주어, 수로, 주어, 수로 끊어가게 되면 딱딱 떨어져요. 5번 질문. 도시군 계획사업 끝머리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옳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약간 문제를 되게 꼬았던 거야.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 행위라는 표현 썼죠? 그럼 결과적으로 도시군 계획사업 허가를 요하지 않으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 행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질문 나왔을 때막 수험생들 개가 분분하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기본만 암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트릭들 쓰는 것들을 쉽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질문. 재복구 재난 수습 끝머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7번 질문 재복구 재난 수습 1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재복구 재난 수습은 신고 사항입니까? 허용 사항입니까? 허용 사항. 허용 사항이라고요. 개념 잘 잡아야 돼요. 신고 사항이란 건 뭐야? 미리 신고를 하는 거죠. 건축시 아니 어떻게 미리 1개월 전에 어떻게 신고를 해? 하늘 운세를 보아하니 지진이 날것 같아 미리 재해복구 신고 그리고 전에 한번 그렇게 나왔어 말장난하는 문제로 해서 주의하실 게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허용상이라고요 허용은 하되 다만 하고 나서 1월 이내에 신고를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다음에 7번 보시고 8번 지문 경작 뒤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맞죠? 8번 경작을 8번 보셨고 9번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끝머리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맞게 나왔죠? 지목 변경을 현혹되면 안 돼요. 경작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다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9번도 마찬가지, 10번도 마찬가지야.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경작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단순하게 가시라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경작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재복구 재난수습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작 들어가면 지목 변경을 수반을 하고 말고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이 무조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질문 하나하나 지목 변경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놓쳐요. 힘들어서 단순화시킬 것. 그 정도. 그 다음 페이지, 57페이지에 1번부터 6번까지 예, 한번더 답이
해답이 안 됐던 지문이에요. 다 사이드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 가볼까요? 개발 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 어긋난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도시군 관리기계 어긋나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괄호 열고 성장 관리 방안 포함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옳은 표현. 2번 필요 없는 지문이요. 숫자 나와 있고 의미 없어요. 몰라도 돼요. 자, 항상 지문 한두 개 버리셔야 돼. 자, 3번 지문.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뭐가 있었죠? 도시공계획서, 재복제나 숲, 경작 이런 것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앞쪽 의미를 새기시면 안 돼. 뭔 소린가 찾아보면 안 된다고. 굳이 해석하면 용도 지역이 정해지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또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지문. 개발 행위가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이때 가장 큰 규모의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일단 몰라야 돼. 이건 이제 통과해야 될 지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따지지 마세요. 이건 더안 좋은 지문. 5번 지문. 자,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때 개발 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 옆에 본문 봐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와 있죠? 본문 그 차트 바로 밑에 용도적 숫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끝머리를 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시험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죠. 근데 문제는 수험생들이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듣거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설마 의견 듣고 걔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야.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얘들은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닐 때는 말장난한다고. 항상 답이 되는 주제는 정형화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 이게 왜 옳고 왜 틀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부했던 거, 답이 됐던 것들을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고. 17회인가? 이때 언제야? 거기 17회 때 나왔던 질문이죠. 저도 문제 바로 보고 해설할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답이 되게 쉬웠어. 재복구 재난수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지문 중에 막히는 게 있다고, 이상하게 말장난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눈에 익은 것들.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중요한 거 위주로, 답이 되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시험 지문 5개 중에 무조건 2개쯤 몰라줘야 돼. 농담이 아니라 2개쯤 무조건 몰라야 돼. 그러면 2개를 보통 읽는다고 자꾸 읽어봐. 그게 아니라 아, 익숙한 3개 중에 찍으시면 되는 거라고. 공법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실 때그두 개,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걸 막 법조문을 찾아보고 해설을 보고 그지랄 들려요. 그러니까 뒤지는 거야. 해설 볼때 알겠지. 써 있으니까, 한글이니까. 근데 그 토시, 동의, 의견,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고 재복구재난수 중요하다고. 재복구재난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게 언제 나왔어요? 옆에 그 7번 지문 있잖아요. 56페이지 7번 지문. 17, 써 있잖아요. 재복구 재난수업,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그게 답이었다고. 그러면 이 지문이 왜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 할지라도 재복구 재난수업,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옳은 걸 고르죠. 충분히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 6번.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 건축허가 요건만을 따져서 허가 여부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에 대해서. 자, 공법에서 판례란 말이 1년에 자르면 한개 나오는데 답 아니에요. 결국 뭔 소리냐면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개발행위가 다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근데 보통 뭐 판례 뭐 이런 게 민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겁나 막 눈에 몰입하는데 공법의 경우 법조문만 가지고 시험에 내기도 어려워요. 시험 범주가 워낙 넓어서 어쩌다 한번 웃기려고 판례 이런 얘기를 어쩌다 한번 하면 수험생들은 몰입을 해.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래서 답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연속 답이 됐던 57페이지 하단부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 끝머리에 자,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된다. 틀렸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당시 답이 됐던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지구 단위 계기 수립된 지역 끝머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른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나머지를 몰라도 지구 단위 계기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만 여기 되면 두 문제 몇년 동안 맞출 수가 있었던 그런 쟁점이라는 얘기에서 그 정도까지 넘어가세요. 자, 58페이지에 질문 중에서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나와 있죠? 58페이지 틀린 질문에서 자, 조건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나왔고요. 없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 환경 오염 방지 뒤에 이행 보증금을 이행시켜 할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트릭을 써놨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들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해서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렵게 구성했던 특히나 중간에 말을 바꿔서 어렵게 구성했던 그런 질문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할 게 이행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뜨게 되면 지자체는 다 내지 않는다. 그걸 떠올리셔야 돼. 내용보다 한번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 관련해서 1번은 아까 설명드렸고 별장점 맞죠. 2번 토석 채취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서 오른편. 그다음에 3번 질문이 그 당시 문제 답이었는데 토지 분할 뒤에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 특이한 거니까 이런 걸 답으로 뽑는다고 원칙에 대한 예외에 있어서 그렇게 가주시고 그다음에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없다. 틀렸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거기 있는 문제 보니까 자, 관련 기출 문제로서 국토교육법상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환장하는 문제입니다. 요는 그저 개발 행위 허가로 몰빵을 해야 돼 해서 이게 벌금의 부과 대상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고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3번 좀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얘를 처벌할 수는 없지. 개발 행위 안 했는데. 아니, 말장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절대 이 문제가 뭔 문제인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벌칙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계획법밖에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국토계획법 벌칙은 뭐라고요? 공법에서 벌칙은 딱한 가지라고. 개발 행위 허가. 다음 중쳐 죽이려면 오그르셔. 3년 3천 얘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 다음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걸 오그르셔. 알게 뭐야? 그죠? 3년 3천 하는 뭐라고요? 개발 행위 허가밖에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3년 3천, 3년 3천에서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자, 문제는 포장을, 문제를 구성할 때 어떻게 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몰빵, 무조건 개발 행위 허가, 요 정도. 지금 청문은 안 본다고 그랬고.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 넘어가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까지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잡으셔야 돼. 자,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개발 행위 허가까지 보셨고요. 이제 논의할 것은, 자, 개발 행위의 어떤 집중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자, 개발 행위가 집중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 기본이 뭐냐면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건물 많이 짓게 되면 사람 많이 모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로, 학교, 공원 좁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반 시설 부족 문제 터지고요. 이 기반 시설 부족한 상태에서 아예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또 해석상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부족하고 설치 곤란하게 되면 이때 지정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족하고 해석상 설치가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고요. 그 외에 쓸거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외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개발이 집중해서 발생하는 난개발 방지라든가 또는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허가를 금지하게 되는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주제. 뭐 이런 식의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지금 이제 주로 문제 구성하는 양식을 보게 되면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 논의 대상. 자, 일단 가기에 앞서서 자, 내용 보기에 앞서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될게 앞에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용도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그게 외우기 싫으면 꼭 알아야 될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구역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뭐는 아니다. 용도 구역은 아니다. 이미 이제 우리 문제 가지고 설명드렸다시피 다음 중 관리계획 아닌 걸 고르시오. 23회 때 25회 때 계속 나왔던 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 제한 구역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착각할 수 있는 것들. 마치 이제 광역 계획권 할때 광역시 끌고 들어와서 틀리게 뽑듯이 용도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봐야 되는데 미리 이제 말씀드릴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비교해서 출제합니다. 비교해서 항상 비교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공부할 때도 비교해서 접근을 하실 것. 일단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외울 거 크게 네 개입니다. 네개 갖고 주구장창 우려먹어요. 제일 첫 번째 쟁점 바로 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설치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난개발이 된 지역이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도로 상하수도 부족하고 학교 부족한 상태인데 이미 개발이 포화가 돼서 학교를, 도로를 확대할 그럴 공간이 없을 때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대상자 틀린 것을 고르죠. 답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 왜?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뭐가 된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기준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거의 구성 안 되는데 묶어서 가야 돼. 기준은 무조건 누구 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 두개 외우셨어요. 자, 세 번째 항목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우리 앞에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뭘 지정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전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 곤란 너무 포괄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고요? 도로 상하수도 이게 가장 베이스예요. 우리 기반 시설의 가장 대표 값이 뭐라고요?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거기서만 학교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반 시설이라는 용어를 간간히 공부하게 될 텐데 항상 용어의 정의할 때는 기반 시설의 대표 값은 도로와 상하수도. 다시 갑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기반 시설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 그랬을 때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숫자를 묶어가는 거야.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족하고 설치 곤란 너무 포괄적이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뭐라고요?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물론 거기 이제 법조문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 수식어에 불과하게 됩니다.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토지의 개발 정도가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할 정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용도적, 도시적이 될 것이 그중에서 주상공에 한정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그리고 마지막 지정의 효과라고 해서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외울 거 전부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했을 때 외울 거네 가지 줄줄 나와야 돼. 부족하고 설치 곤란 기준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렇게 네 개를 외우시라고. 무조건 이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시험에는 꼭 이런 식이야. 부족하고 설치 곤란, 기반 시설 부담 무역 지정한 데서 틀리게 뽑아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기반 시설 부담 무역 틀렸다고. 자, 그다음에 용적률 50% 강화 적용, 기반 시설 부담 무역 틀렸다고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낸다고?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무역을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 구성이 된다고요. 해서 다시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부족하고 설치 곤란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기준은 국토부 장관 세 번째 좀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용적률 50% 강화 적용. 요것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리고 항상 마음의 준비할 때 뭐라고요? 예를 가지고 기반 시설 부담부에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셨고. 해서 이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죠. 저 우리 60페이지 내용 의 중에서 자, 의의를 보면 부족하고 설치 곤란 강조해 놨고요. 뒤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에서 지정하는 구역.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예, 이런 거 읽으면 안 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뭐만 강화시킨다고요? 용적률 50% 강화 적용. 제일 저 효과 나와 있죠? 해서 옛날에는 막 뭉뚱그려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즘은 깔끔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절대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2002년도에 우리 법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이법 자체가 난개발 막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난개발이 된 지역에 대한 억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요. 근데 이 시장 구조가 보통 시정을 하거든요. 법에서는 시장 구조 시정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시장 구조도 이거 지정 못 해요. 지정하면은 토지 가치가 딱 반으로 줄어드는 거다.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는 얘기는 토지 가치가 반으로 줄어버린다고 건물 짓지 말란 거랑 똑같다고 시장구수가 뭐 죽겠다고 혼자 죽기는 민망하다 아, 돌 맞아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는 이상은 절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단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정도의 토지는 비싼 땅이거든. 거기다가 이 재뿌린 꼴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교재 자 61페이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앞서서 대상 지역을 봐야 돼요. 자, 앞에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하게 되면 뭐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서 해석상 부족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 즉 아직 개발의 여지가 있는 도로를 확장할 여지가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해서 일단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란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으로서라고 돼 있죠. 해서 대상 지역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해서 거의 지문들 나와 있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7회 때 이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 없다 이걸 가지고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첫 번째 암기하실 상그 대상 지역은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 개념은 그렇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용적률 50% 강화 적용 죽으란 땅이고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허가해 주는데 어떻게 해 준다고요? 바로 돈 받고 허가해 줍니다. 기반 시설의 부담을 전제로 허가해 주는 지역이 뭐라고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 빙 뜯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빙 뜯는 동네가 기반 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건 이제 단독으로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과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개수가 4개가 나와 있어. 근데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완화, 그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4개예요. 해서 바로 비교 들어가야 돼. 아까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완화 개발 인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하게 되면 그 숫자는 20%예요. 숫자는 의미 없어. 숫자 갖고 장난 안 친다니까. 자, 이것 뜨게 되면 뭐가 된다? 기반 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 기반 시설 부담구역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부족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이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허가해 줄때 돈을 좀 받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완화 나와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봐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또 절대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1번 2번의 취지는 앞으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걸 이름하여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화. 그래서 자세히 보지 마시라고 오히려 여기서는 맨날 내는 게쫙다 써놓고 그동안 시험에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 이렇게 뽑는다고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요걸 이제 섞어 내는 것이고 또 하나 진짜 이제 개념상 어려운 게 거기 개발 행위 허가 건수하고요 인구 증가율 설명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하고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에 20% 이상의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억수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 받아가면서 허가해주겠다라고 해서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자 인구 증가율 조금 좀더 어려워. 전년도 기준으로 특정 어떤 도시와 관련해서 어떤 도시의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전체 도시 인구 증가율보다 바로 20% 이상 높은 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시 중에서 자 동작구에 갑자기 인구가 겁나 많이 모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울 전체 인구 증가율하고 자 동작구 인구 증가율 비교해 보니까 20% 이상 높단 말이야. 그럼 이 동네에서는 삥을 좀 뜯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의미는 이런 식이죠. 앞으로 개발의 집중에 따라서 개발의 집중이 예상되거나 최근에 억수로 개발이 집중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뭘 지정한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한다. 근데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완화 예,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줄줄 외우셔야지 답을 맞출 수 있어요. 해서 완화 인구 증가율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 요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설명 드렸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규제가 완화가 된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몰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편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면 돈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우리 동네가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돈 받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바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좀 볼까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 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 수립 고시되어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그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게 뭔 소리라고 결과적으로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수립이 돼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나가래 실효의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해서 자 뒤에서 이제 관련한 개념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미리 땡겨서 볼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있게 되면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다만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따로 이 돈을 내지 않는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돈을
내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외울 거 다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요거 하나이고요. 두 번째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세 번째 기준 국토부 장관. 네 번째 설치계 기반시설 설치계 1년 내 수립을 해야 되고 1년 내 수립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네 개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됐고요. 설치객도 수립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개발 환경이 겁나 많아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싼 행위 이런 게 있었다고 다돈 내냐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니고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자 200을 초과한다라고 돼 있어서 요거는 그냥 밑줄 그을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 한번 구성했는데 요걸 갖고 답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제 단독 주택 숙박 시설 등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이 나와 있는데 사실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건물 종류 대부분 다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는 없어요. 해서 단독주택,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물이 다 들어 밑에 나오잖아요. 유발계수에서 지금 이거 몇 개만 뽑아놓은 건데 사실상 우리 건축물이 32개로 분류한다고 그랬었고요. 다 낸다고 보시면 돼. 간단하게 해서 지금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리고 설치계획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짜증나는 거 기반시설 유발계수 이걸 외우셔야 돼. 요즘에 계속 문제 구성을 두 번이나 최근에 5년 동안 두 번이나 했거든요. 해서 이 문제가 사실 엿먹으란 문제인데 두번 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외우셔야 돼. 근데 다는 절대 때려 죽여도 못 외워. 해서 자 상징값 몇 개로 외우겠습니다. 순서 물어보란 문제거든요. 해서 가장 돈 많이 받는 게 뭐가 된다고요? 위락시설 2.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자 200을 초과하는 면적,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요걸 전제로 했을 때이 숫자가 클수록 돈도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취지예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제2종 근생시설 해서 1.6 나와 있죠. 아니 외울 거몇 가지 상징적으로 기억할게.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일 2.1 엄청 세다. 그 다음에 자, 1.6인 2종 근생, 그리고 1.3에 1종 근생. 나와 있죠? 2종 근생, 1종 근생보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걸 봐서 돈을 더 많이 받겠다. 그리고 자, 숙박시설 나와 있네. 숙박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나와 있죠? 그리고 단독주택. 이런 순서로 해서 어차피 숫자까지 외우는 건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자, 어차피 순서 물어보는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아직은 나오지 않은 참 제일 유발계수가 큰 것이 위락시설. 그리고 2종 근생, 1종 근생. 그다음에 숙박 의료. 단독주택에서 자 다시 위락시설 그다음에 2종근생 1종근생 숙의단 이 정도로 할까요? 숙박시설 의료시설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상징값 몇개 외우셔서 끝내셔야 돼서 다시 위락시설 있고요. 그다음에 2종근생 1종근생 숙의단 이런 순서다. 이 정도로 외워두시기는 지금까지 문제 거의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파트는 다 외워서 효부를 볼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값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 기반 시설 유발 개수 문제를 내게 되면 거의 수험생들 초토됩니다. 사실 못 외우니까. 어찌됐든 건폐율 용적률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요즘에 숫자 물어볼 수 있는 게 국토기획법 요거밖에 없어요. 건폐율 용적률 말고는 직접 물어보는 숫자, 덩치가 되는 것이 기반 시설 유발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나와 있죠? 다시 얘기 시작합니다. 기반 시설 부담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완화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었고 그리고 설치객 1년 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유발계수 자 아까 우리 위락이 제일 위에 있었나요? 그 다음에 2종 1종 그 다음에 숙의단
의, 단해서 숙박시설, 의료시설, 단독주택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일정 비용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를 해라. 납부 문자예요. 기반시설 부과대상 건축행위를 하는 자그 비용을 내야 된다 해서 뭐 이건 쟁점이 안 되고요. 자,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큰 포인트 안 되고 여기서 두 번이나 답을 뽑았던 게 물납이에요. 물납. 지금 원래 기반시설 부담 구역 안에서 자 기반시설 확보해라라고 했을 때 도로 3m 확보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현금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물납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24, 25 연속 답이 됐는데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본다고요? 물납. 해서 25회 때는 옳은 걸 고르셔서 답을 뽑았고요. 그 옆에 하단부에 있는 질문 24회 때는 틀린 거에서 물납할 수 없다. 토지로는 납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답을 뽑았어요. 자, 출제 의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정리된 거 보니까 그렇지. 일반 교재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이 중간 얘기에 어마무시한 정말 한 3페이지, 4페이지가 더 들어가요. 중간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설치 계획 얘기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유발 계수. 거기서 벌써 이제 정리가 안된 자료를 보게 되면 뭐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머리 터져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라고 뭐라고 엄청 긴 문장들이 쫙 나와.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거기까지 찾아가지도 못해 힘들어가지고 읽다가 세월 다 보내서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최근 5년간 두 번이나 답을 뽑은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대상 기반 시설 나와 있죠? 해서 이게 지금 26개, 27회 연속 뽑았던 문제인데 자, 이돈 받아서 어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답을 뽑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도로 나와 있죠? 두 번째,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절대 못 외워. 자, 근데 이건 딱 답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학교를 보게 되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다 그 대학이라서 대학이라서 대학이라고 대학 제외가 되는 거 대학 제외. 즉 어떤 저희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면 자, 이 기반시설 유발 계수 등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받아냈다 하십시다. 거기다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설 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다만 대학을 그 돈을 가지고 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꽈놨던 그런 문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대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 시리즈야. 모든 대학,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거 하나만 갖고 내는 거예요. 26회 때 지문 한번 구성했고 27회 때는 아예 박스 연가로 아예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에서 답을 대학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 지정 등에 대해서는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비교하는 형태 문제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설치 비용 납부 등에서 그러니까 지금 했던 요 정도 가지고 지금 한 15년 동안 문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문 자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가 63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 전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허가해 준다 안해 준다? 허가해 줍니다. 대신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래 봤었죠. 한편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허가해 준다 안해 준다 허가해 준다 200을 초과하는 신청 축행으로서 아까 우리 이제 제일 위에 있던 게 위락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종근생 일종근생 뭐 숙의단 숙박 의료 단독주택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는 걸 전제로 허가를 해 준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게 될 개발 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허가가 일정 기간 동안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개발 행위가 제한 파트는 사실 공부하기 되게 간단해요. 딱 외울 거만 딱 외우면은 유형이 되게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개발 행위가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난개발 방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고요.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총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 보지 마시고요. 난개발 방지는 그 제한 기간 기본 3년, 1회 안에서 3년 이내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장 몇 년까지? 3년. 한편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서는요, 기본 3년입니다. 그리고 자, 1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위 형평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최장 몇 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일단은 기간하고 같이 묶어 상상 문제 구성을 하니까 자, 3년짜리 두 개, 난개발 방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5년 또는 3년에 1회 2년, 최대한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형평성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 외울 게딱두 가지예요. 바로 형평성 확보. 사연 몇개 있습니까? 세개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왜안 내는지 아시겠죠? 너무 길잖아요. 이거 다 썼다가 죽어요. 사람들 토하고 난리야. 그안 나해. 그럼 남는 게두 개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와 있죠. 해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 짧은 기간 안에 규제 내용이 바뀐다라고 하면 우리 형평성 시비를 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다만 논의의 전제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요. 즉 지구 단위 계획 3년 내 수립이 됐을 때뭐 1년 내 수립이 될 수도 있고 2년 내 수립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다? 규제 완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 더. 자, 우리 앞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 지정을 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거몇년 내? 1년 내 수립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설치 계획 수립되기 전이다. 그러면 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게 논의의 전제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따라서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전제로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지역에 자 5월 1일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고 한 10월 1일 날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다 하십시다. 근데 8월 달에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 문제 토대서 개발 허가를 받았어요. 아직 규제 완화되기 전에 허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두달 후에 규제가 완화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 억울해하겠죠? 아, 두 달만 있으면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왜안 알려줬냐? 해서 허가를 해줘도 지랄이야. 똑같고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5월 1일 날 지정되고 설치 계획이 10월 1일 날 수립됐다 치자고요. 이 중간에 만약에 자 6월 1일 날 허가 받은 사람 돈 낸다 안 낸다? 돈 내지 않는다. 그런데 10월 5일 날 허가 받은 사람 돈 내야 된다고요. 그건 뒤에 허가 받은 사람의 계획을 보면 모르겠지. 누구는 뭐두달 전, 세달 전은 돈안 내고 나보고 갑자기 돈 내라고 그러고 너무 억울하다. 근데 만약 이 기간이 두 달, 세 달이 아니라 5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웃긴 사람이죠. 그래서 자, 시간이 그 아픔을 치유해 주나 보죠. 그래서 소위 그래서 결국 이제 외울 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부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해서 모든 얘기의 결론, 이걸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 확보의 첫 번째 항목,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에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 한번 내긴 했는데 그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그자 난개발 방지와 관련한 쟁점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죠. 녹지 지역,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주어서로 끊어가셔야 돼. 해서 일단은 자, 이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해봤자 필요 없다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만 외우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설명 간단히 드리려고 그래. 의미가 무슨 조건인지. 일단 도시지역은 뭘 하자는 지역? 개발하자는 지역.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은 뭘 하자는 지역? 보전하자는 지역. 이게 기본 틀이에요. 했을 때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은 뭘 하자는 지역? 더더군다나 개발하자는 지역. 근데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은 뭘 하자는 지역? 보전하자는 지역. 그럼 해석하면 녹지지역은 뭘 하자는 지역? 원래는 개발을 하긴 하는데 보전을 해야 되는 지역. 한편 도시적 외지역은 주로 뭘 하자는 지역? 보전하자는 지역. 그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개발하자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은 보전인데 앞으로 뭐도 하자는 지역? 개발도 하자는 지역에서 굳이 얘기를 하면 뭔 소리냐면은 이 녹지 계획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 보전과 개발이 충돌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까딱하면 뭐 타다 난 개발로 흐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기본 3년 연장할 수 없고요,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자,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난 개발. 필요 없고요. 그저 우리가 기억할까 뭐라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 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험 지문에 최장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 있으면 안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가면 틀린 표현. 이래 가는 거야.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 나왔을 때, 그 앞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외의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다 틀린 표현.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개발 행위가 제한기간 1회 2년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은 그 앞에는 뭐만 들어가야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섯 개를 뭐두 개를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저 딱두개 가지고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질문을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개발 행위가 제한 보셨고요. 관련 기출 문제 63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국토계획법상 뒤에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외운 게뭐 있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하고 뭐가 있어? 기반 시설 부담구역 두 개만 외우셨다고.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 들어가 있는 거뭐 있어요? 5번밖에 없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자, 디귿번에서 뭐 기본 계획 또는 관리 계획이 뭐 위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뭐 결정될 경우에 개발 행위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이게 유일하게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그 상관없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것만 아시면은 다 답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제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요. 딱 맥락을 파악해서 그거 딱 공식처럼 그 대입을 하게 되면 딱딱 떨어져요. 나머지 질문도 좀 이따 분석해 드리는데 그냥 똑같아. 자, 넘어가서 거기 가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밑에 박스에 이제 글자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연장하는 경우 나와 있죠? 딱한번 나왔던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자, 우리 앞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 개발 행위가 제한할 수 있다. 그 한편 원래 뭘 하든 간에 무조건 도시 계획의 심의는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장을 할 때는 어떻다? 1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때 이때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 문제 나와 있죠. 문제 보시게 되면 이것도 그래. 자, 개발 행위가 제한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쓱 봐요. 쓱 보면 1번 잘 모르겠지, 2번 잘 모르겠지, 3번 보니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 3년 틀렸죠? 우리가 외웠던 건 1회 2년짜리 하나밖에 없었죠. 그것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한정했던 것이고요. 답은 4번인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5번은 왜 틀렸어요? 4번이 맞으니까. 1번은 왜 틀렸어요? 4번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알 만한 지문은 3번, 4번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읽어서 봤자 안 외워진다니까. 3번, 4번. 그저 제가 개발의 행위가 제한 파트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이거 갖고 모든 문제 질문을 다풀 수가 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보셨고요. 자, 앞에 지문들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부터 다시 60페이지인가요? 자, 60페이지부터 지문 한번 볼게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관련한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기본 외우셔야 돼. 부족하고 설치 곤란, 도로 상하수 합격 2년 20%, 용적률 50% 강화 적용. 그다음에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요렇게 뼈대 잡아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60페이지 지문 보겠습니다. 1번 지문, 위에 박스 1번 지문. 주상공 지역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지요. 자, 뒤에 지정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에 대해서, 자,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 키워드였고, 좀더 구체적으로 주상공 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지문을 구성한 것이고, 두 번째 지문 엄청 기네요. 뒤에 가볼까요? 지정될 수 있다. 뭐로?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러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주상공 들어가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그리고 자,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2번 지문에서는 학교 나와 있죠? 20% 나와 있죠? 해서 오른편. 답 아니야, 다 이런 것들. 시험 지문에 뜰때 틀린 걸 고르지 않을 때 옳게 내는 지문이라고요. 3번 지문. 자, 공업 지역에서 자,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없다. 없다 틀렸다죠? 해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수식으로서 뭐가 붙을 수 있다?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이렇게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해서 3번 없다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읽으실 때뭐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항상 없다 찾아보시라고 훈련적으로 자꾸 테크닉을 훈련하게 되면 점수가 잘 나와요. 4번 지문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해서 그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해서 틀렸고요. 신경 쓸거 없어. 우리 공부 안 했던 거잖아. 주기적 검토입니다. 고치지 마요. 시험 지문에서 한두 개 황당한 질문 뜨게 되면 패스야. 통과해.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 이게 주기적 검토인데 즉시 검토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근데 하지 말라니까 그저 외울 거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일 안 좋은 게 해설 쓰는 거, 해설 쓰는 거.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세 개, 네개쳐 외워라. 그러면 그것만 단순하게 외우게 되면 답을 고를 때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욕심이 생겨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외우고 저것도 외우게 되면 시험 보실 때 죽어나요. 왜? 다 어서 본 것들이거든. 어서 본것 같아. 최악이야, 최악. 공부를 이렇게 특히 공포 같은 경우가 3년, 4년 해도 40점을 맞네, 맞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머리 나빠서 그래. 머리가 더럽게 나쁘면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사람이 절대 외울 수 없는 영역들을 다 꼬치꼬치 쳐본다고. 겁나 무식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부지런까지 최악이에요. 그 최악이라니까 사람이 할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건요. 그 토씨들 아까 뭐 의견을 드렸는데 뭐 동의를 얻었는데 틀리게 뽑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것들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고. 답 되는 것만 딱 외우시면 되는 거라고. 정형화돼 있다고. 그러면 서로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한데 하여튼 열심히들 해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박스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무조건 심의 거쳐야 돼.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게 국토교육 한 가지. 아까 연장할 때 의미 없는 지문, 절차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지문 하나 있다 해서 용적률 50% 강화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 나와 있죠? 해서 틀렸다고. 이게 좀 특이한 지문인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 문제를 보면서 자꾸 느끼게 되는 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비교해서 출제한다는 거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해서 다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등 기반 시설 부족하고 설치 곤란 그리고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 정도로 큰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61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 보니까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할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지정한다. 오른편. 두 번째,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틀렸죠? 중복 안 된다니까 대상 지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까지 지정할 수
없다 갈 것이고, 자, 두 번째 박스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어쩌고저쩌고 기반시설 부담 부족증 이런 것들 답 아니야. 답 아니라고요. 답되는 주제 아니야. 도로상호수도교 이건 어디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뜨게 되면 뭐라고요? 기반 시설 부담금 절대로 그 20%, 30%, 15% 이렇게 틀리게 안 뽑는다고 유치하게 크게 스케일 크게 낸다고 이건 툭 던져주는 질문이야.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박스는 별 필요 없고요. 절차 가지고 틀리게 뽑았고 네 번째 알아야 되겠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설치객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틀렸죠. 1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고 설치객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요거 아직 답은 안 됐는데 항상 기억하실 주제 중에 하나. 그리고 개념상 필요한 것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전제로 해서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만 돈을 낸다. 자, 이게 논의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2페이지 첫 번째 박스 뭐별 쟁점 안 되고요. 첫 번째 지문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 기반 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에 대해서 오른편 답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25일 때 나왔었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어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틀렸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제일 밑에 있는 주장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좀안 맞는데 하여튼 이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받은 돈으로 대학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회차인 26회 때 박스형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문제 보시겠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 번째 박스는 별 필요 없고, 네 번째 중요하다고 그래서 물납 인정될 수 있다 해서, 자, 토지로 납부도 인정될 수 있다 해서 24, 25회 연속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63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관련해서 일단 가기 앞서 미리 결론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고요.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고요.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 어떻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요거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풀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박스 1번 지문 자, 뒤에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기반 시설 부담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없으면 어떻다? 오름표요. 그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앞에 뭐가 없으면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만 없으면 어떻다? 오른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뒤에 보니까 자,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앞에 또뭐 없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없죠? 그러니까 오른편. 4번 지문이요.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뒤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혹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찾아보니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틀린 거라고. 5번 지문 보시오. 5번 지문. 자, 5년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 앞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와 있죠? 오른편. 6번 지문. 자, 6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본 3년에 1회 2년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였지. 6년짜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편. 7번 지문, 자, 최장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오른편이에요. 해서 지금 이제 제한 기간 등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이죠. 자, 개발 현황까지 해서 국토기부 다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뭐 간략하게 자, 바로 확인하고 도시 개발법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